맛이 좋다더군. 난 못 먹어봤는데 어떤가? 끝. 먹어봐도 돼? 어디 거야? 맥도날드 웬디스? 거의 남녀노소 불문하고 햄버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죠. 자, 오늘은 SNS에서 핫한 유명한 버거집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NS에서 핫했던 버거, 맛이 궁금해서 한 번쯤은 먹어보고 싶은 버거, 강남역에 위치한 이곳. 웨이팅은 없지만 대기자 명단을 받을 수 있는 이곳.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가장 핫했던 땡즈 블랙을 방문해 봤습니다. SNS에서 많이 보이고 녹색창 검색에 맛집으로 등극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대는 둘이서 버거만 시키면 2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세트 메뉴가 없어서 음료는 따로 시켜야 하고요. 베스트 메뉴와 그리고 음료를 시켜보니까 대충 36,8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메뉴판 가격을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습니다. 이 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치즈를 따로 주문을 했는데 대왕주사기 안에 넣어서 주시더라고요. 피가 안 보이네. 그래도 비싼 버거는 다행히 패티가 보였습니다. 검정색 라텍스 장갑을 주는 것도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베스트 메뉴인 킹즈버거입니다. 11,900원이에요. 퀄리티로 봐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 퀄리티였고요. 머쉬럼 스프 위에는 기본적으로 빵이 플레이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샐러드인데요. 마요네즈에 묻혀 있어서 내용물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어요. 칼과 나이프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치즈주사는 따로 주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2,500원이에요. 충분히 느끼함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번에 주사기를 꽂아서 먹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요즘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소비자들의 입맛이 거의 미식 라이프가 됐어요. 전문화가 된 건 그만큼 맛집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 미식 트렌드에 맞춰 음식의 제작도 그만큼 퀄리티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집에서의 그 맛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좀 맛이나 가격 면에서 실망이 많았습니다. 맛이나 가격에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나마 버거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버거를 보시면은 버거의 번은 다 부서져요. 그리고 안에 있는 패티의 내용물들도 굉장히 부서지는 그런 질감이었고요. 그리고 씹는 맛이 없습니다. 이 맛은 거의 어머님이 예전에 동그랑땡 붙이다가 좀 실패해가지고 한번 먹어봐라 그런 느낌의 패티였습니다. 버리라고. 억지로 먹지 말라고. 정말 먹지 못할 기본 버거의 맛이었고요. 진짜 이 가격에 차라리 군대에 다시 가서 그 햄버거를 먹고 싶습니다.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버거킹이 훨씬 맛있어. 훨씬 한 30배는 이것보다 맛있고. 그건 맛. 아니 패티가 다 부서져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샐러드에 마요네즈 떡을 칠해가지고 나는 요즘 세상에 샐러드 6,000원 옛날만 옛날만 저렇게 팔 진짜 너무 황당해. 그리고 여기 진짜
레트로 감성 아니야? 아니 그리고 빵도 그에게. 자,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인별그램이나 너튜브에서도 홍보가 많이 됐었던 햄버거집을 리뷰해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미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스타일입니다. 군말 없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아까우면 그걸 꾸역꾸역이라도 다 먹는 스타일인데 저는 소신껏 리뷰하는 리뷰어로서 SNS 맛집 진짜 다시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힘든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